자, 살아있는 고기들 잡아갖고 지금 하랏배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예, 지금 이제 이 고기들이 지금 이제 이 경매에 입찰을 합니다. 여기는 포항수역 하루위판장입니다. 예, 살아있는 고기들을 입찰을 보는 포항수역 하루위판장입니다. 자, 고기 뭐뭐 잡아왔는가 한번 볼까요? 자, 검은 돌장어. 자, 포항에는 이 검은 돌장어입니다, 여러분. 이 동해안에 나는 거. 동해안에 나는 거. 떠쳐야 돼. 아저씨 어디 갔는겨? 아저씨는 안 보시죠? 자, 포항 도장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이 통영가하고 이 이제 포항 저 도장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차이점이 다 똑같기는 한데, 네. 장어는 종류는 같은데, 여기 검은 돌장어라 하는 거는, 좀 크게. 돌에서 나오는, 돌 사이에. 돌 사이에서 나온 거. 나오고, 색깔이 좀 검고. 그래서 조금, 검은 돌장. 예. 껍질 색깔이 좀 검고, 기름기가 참 많아요, 있잖아. 여기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구워 먹고 꼬시고 맛있고. 연하고 살 자체가. 아, 살 자체가 연하고. 충무 저쪽으로 나는 거는 뺏감으로는 아주 뽀얗고 좋은데. 여기 거보다 좀 덜 고소한 맛이 나. 아, 덜 고소한 맛이 난다고. 덜 고소하고 뺏감으로는 바닥바닥이 좋은데. 좀 크게 얘기해. 네, 색감으로는 좋은데, 구이는 이쪽에 게 훨씬 맛있어요. 아, 이게 더 부드럽고. 그리고 이게. 영양가가 더 많은가요, 이게? 영양가는 여기 게 많다, 어디 게 많다, 그거는 말을 못 하겠는데, 민물장어하고 영양가가 똑같아요. 아, 여기 도장어는. 고급이잖아. 예, 그리고. 순수계 봉골과의 민물장어하고 똑같은데, 민물장어는 약간 그 민물냄새. 민물냄새. 그 흙냄새 같은 건 약간 그런 게 나고, 이거는 담백하고 아무 냄새, 잡냄새는 없잖아. 아, 담백하고. 이거를 좋아하기 요새는. 옛날에는 우리가 장사한 지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물이 하루에 한 4,500kg 때 팔았는데. 아, 4,500kg. 요새는 좀 이제, 되게 많, 그때는, 되게 안 나니까, 해거리가 사는 게 없었고, 사람 그렇고는 장어뿐이고, 그런 사람은 옛날 생각해가지고 다 와요. 아. 그런 사람 회로도 가져가고, 회로도 할 수 있고, 구이, 또 할 수 있고, 또 탕으로도 끓이고, 요새 좀, 여름 들었게 되면, 환자분들이, 맞아요. 그 항암 하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원기 이사도 가려고 이거 구이로 구이로 많이 하고 원기 해보게 여름에 보양식으로도 예예예 예, 예. 6월부터 한 9월 초까지 장어가 네. 제일 많이 찼습니다. 9월 네. 초 말고 9월 한 19월까지 많이 찼지. 나오기 조금 이제 많은 게 덜 나죠. 아. 덜 나고 그때는 좀 이제 물건이 귀하고 추석 쉬고 나면 또 한 저거 하다가 설쯤 되면 또 이제 잘 안 나요. 아. 그 나오는 것도 1년 내대로 나오죠. 예. 예, 나오기는 계속 나오고. 약간 덜 잡히고 그럴 때는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365인데. 나오기는 1년 내내 나오는데, 예, 6월 달부터 9월 한 보름까지, 예, 9월 중순까지, 그때 사람들 제일 많이 짠데. 예. 그리고 이거, 저거, 뼈 요게. 예, 뼈. 전에 정형외과 하면 옛날에는 네. 정형외과 빼다 친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장어회를 먹으라 그랬어요. 아 장어회를 먹으라 아. 회복이 빠르다고. 아 회복이 빠르다고. 네. 회도 많이 먹었지만 그때는 회 많이 네. 먹었는데 요새는 구이로 많이 먹고 또 회 옛날 생각해서 회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직 촬영은 초짜라 그랬지, 내가.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예. 뭐든지 하면 할수록 놀겠지. 예. 네. 누구를 요리해가지고. 예. 이런. 어머니, 이 장어 설명 감사합니다. 자, 손 한번 들어주시고. 네. 손 한번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안 하고, 자, 이 붕장어, 예, 포항 돌장어, 제가 양념, 맛있게 양념 만드는 방법이랑, 그리고 제가, 예, 바다장어 구이 구워서 여러분들께, 자, 먹는 모습,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장어 양념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고추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추장. 예. 네, 고추장 들어가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예. 자, 바다장어, 자, 양념장 만들 때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생강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생강이 안 들어가면 이 장어의 저 느끼한 맛이 이렇게 이제 이 생강이 잡아줍니다. 예, 생강 예, 한 요 정도 예, 생강 들어가고 그리고 마늘. 자,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 예, 마늘 들어가야 됩니다. 예, 마늘 들어가고 예, 마늘 한 요 정도. 예, 그리고, 자, 이 간은 좀 약간 단맛 내는 거는 사이다가 좋아요. 예. 안 하고 양념 만들 때는 이게 사이다가 조금 들어가 주는 겁니다. 자, 사이다 요코, 요 네 가지가 요코, 자, 양념을, 참, 이 장어 양념을 맛있게 분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 좀 단맛이 좀 안 맞다 그러면 기호에 따라 가지고 설탕을 조금 이렇게 넣어 주시면 좋으실 거예요. 예. 둘, 셋. 액션. 예, 아까 전에 이게 손질된 장어를 자, 요렇게 먼저 초벌을 한번 하는 거예요. 예. 자, 보이시죠? 예, 장어. 예.
장어 양념 무치기 전에 요렇게 예. 먼저 굽고 그 다음에 양념을 발라 굽는 하나 둘 셋 액션. 자 이제 초불이 다 됐죠 이 안하고가. 모양 좀 나오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루를 샀는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뭐 에어프라이어나 아니면 뭐 후라이팬에 얹어서 안하고를 구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초불이 됐으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갖고 만드는 저 양념 있죠? 예, 집에서 만든 양념. 자, 요거를 이제 묻혀줍니다. 예. 장어에다가 요거를 묻혀줍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양념을 골고루 묻혀갖고, 예. 자, 요렇게 해서, 예, 재벌, 예. 그렇게 해서 둥 구워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요거 다 구워서 여러분들께 맛있게 먹는, 자, 먹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 만드는, 자, 장어 구이, 자, 여러분들께 먹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맛있나? 그리고 요 장어가 양념이 좀 덜 묻었다. 그럼 요렇게 찍어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름에 장어 드시고 예 몸 건강 챙기시고. 여름에는 이 장어를 꼭 먹어줘야 됩니다. 보양식으로.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안하고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아직 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상이 많이 허접하죠. 뭐 그래도 뭐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안하구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새벽에 일찍 항에 나가서 그리고 그 영상을 준비하려고 그래도 노력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쁘게 좀 봐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예, 좋아요 구독하기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예, 독도사랑TV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독도사랑TV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